깨끗한 나라의 리리한 생리대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지만 식약처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생리량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불만이 빗발칩니다. 양이 줄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주나 보다 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그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길래 그때는 안 썼거든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여성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열어놓을 상황인데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논란은 지난 3월 한 대학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릴리안 제품에서 다른 제품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겁니다. 이 문제가 된 릴리안 생리대의 포장을 자세히 보면 이 순면조직포 등 주요 성분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속옷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접착제 성분인 스티렌부타디에는 빠져 있습니다. 접착제에는 발암 물질을 포함한 TVOC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국방위원장님에게 출석한 질의를 해야 유영진 식약처장은 되는데 지금 생리대 문제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발식자는 얼버무리는 흥분이 모습을 말씀을 보였습니다. TB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는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